왜 정치가 싫어? 제 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대학 졸업생이며 취업 준비에 정신없는 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정치, 정치인 하면 싸우기만 하는 모습에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당장 취업 등 앞날이 막막함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치란 아무 도움도 희망도 아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젊은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정치인 자신과 자신들이 속한 정당 클릭수와 구독 숫자에 연연한 수구 언론과 그에 기생하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연일 쏟아내는 가짜뉴스와 거짓 보도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딸은 처음 조국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만 하더라도 금수저들의 반칙과 기득권층의 편법에 화도나고 싫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작은 표창장이란 일로 그렇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수많은 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한 가족을 피폐하게 만들고 감옥 보낼 일이었나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작 수십억 가짜 문서로 이득을 챙긴 검찰 수장의 장모는 멀쩡한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런 정치가 싫고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인 것 같다고 하길래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개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보수는 가진 것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진보는 가진 것을 나누려 하는 것이라고. 참으로 명료하고 기특한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딸에게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흔히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파인 사람들은 보수 진보로 불리는 것보다 우파 좌파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좌파인 사람들은 진보 보수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어감과 단어에서 느끼는 긍정적 이미지가 더 많이 쓰이길 바라기 때문이겠지. 특히 정당을 떠나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적 이념을 가진 정당은 없으나, 보수의 참 개념은 자유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여 부를 축적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못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을 지키려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자유 경쟁은 불가피하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덜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금수저로 불리는 사람들도 그들이 택한 것이 아닌 자유라는 단어 속에서 타고난 것이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노력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가치다. 진보의 참 개념은 평등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어쩌면 보수의 자유와 진보의 평등은 공존이 불가능한 물과 불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정치적 균형은 자유라는 오른쪽 날개와 평등이라는 왼쪽 날개로 날아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경제 정책에서 보듯이 서로 잔인하게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회보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진보가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보수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사업과 정책이 많았던 지난 정부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듯이 말이다. 내가 이 기회에 너희 정치 성향은 어떠한지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정치 성향에 대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딸아이가 진지하게 본인의 정치 성향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젊은 20, 30대는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아니, 무관심이라기보다 혐오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를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진정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베 등의 자극적 선동과 거짓에 물들 소지가 있는 것을 차단하는 길이며 훗날 미래의 올바른 기성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